네, 사오쌤의 유튜브 강의. 오늘은 눕기 따는 법, 즉 여러분들께서 피사체의 모퉁이를 따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으로 이동하시고요. 자, 눕기를 따려고 하는 사진을 선택하세요. 네, 그런 다음에 사진 속에서 피사체를 손가락 끝으로 약 몇 초간 지그시 누르세요. 자, 그러면 팝업 메뉴 중에 저장이 나옵니다.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죠. 자, 저장이 된 그걸 클립보드 내에서 자, 여러분들께서 편집하려고는 뭐 썸네일이나 영상에 붙여넣기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눕기를 가장 쉽게 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더 좋은 왕초보 유튜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